아, 저희 조금 전에 캐치를 했어요. 이상윤 씨와 이보영 씨가 귓속말 나누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네,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얘기 같은데 저에게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까 상윤 씨를 5년 만에 만나서 어떠냐는 질문에, 제가 상윤 씨랑 사역을 5년 만에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5년 전에는 이런 기분을 못 느꼈었는데 같이 찍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재밌지 않지? 5년 전 좀 힘들었어요. 농담이고요. 아니, 같이 찍는데 정말 뭐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제가 그것도 사진이 한번 포토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찍다가 너무 재밌다 이러고 제가 기회다 내면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번 찍다가 이렇게 뭐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날 때에는 그냥 항상 동생 같다고 하고 사위도 동생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요번에 찍는데 상윤 씨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랑 헤어지고 몇 작품 더 찍었어? 이러고 물어보고 해서 너 되게 멋있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회가 되고 아, 진짜 못 쓰겠다는 게 아닌데 제가 이랬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안 하셨는지. 그래요,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도 참 잘했다라고 뿌듯한 느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